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밭에다가 호박을 심어서 이제 애호박하고 호박은 이미 다 걷어들이고 이제 줄기가 남았는데 아직도 또 호박이 이렇게 열리네요. 호박이 열리고 또 이미 이제 여기서도 또 호박이 또 이렇게 아직도 열서 이런 애호박은 따먹고 가축 사료로도 쓰고 염소 사료가 되기도 하고 호박죽이나 요리에 넣어먹기도 하죠. 이미 한 80~90통 땄나봐요. 수확을 했어요. 네, 이건 파랗게 아직 덜 익었네요. 저기도 덜 딴 것들이 이제 너부러져 있는데 그것도 한 40~50통 될 거예요. 아, 여기도 있네요. 이런 것은 이제 염소 사료. 어휴, 여기도 있어. 아직도 사방에 숨어 있어요. 저기도 있네. 여기도 있고. 다 이게 풀을, 제초제를 안 뿌리고 좋기 때문에. 풀과 전쟁이에요. 여기도 굴러, 굴팅 굴고 있고. 이제 제초제를 못 뿌린 대신에 이제 비닐을 덮어서 풀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머위를 심었는데 머위 사이에서도 풀이 자라네요. 머위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도 풀이 자라요. 유기농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절대 화학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.